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저녁 8시 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이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는 혈기만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보고 부지런히 소문들을 접하고 나름대로 실정 분석도 하였다. 1907년 7월 14일 헤이그의 밀사로 파견된 이준이 현지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그는 청년 회의 활동에 몰두하였으나 농번기에 작은 일손이라도 더 필요했던 동네 노인들은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무슨 모임이다 하여 어울려 다니는 꼴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또한 모임 구성원들 역시 의식 자체가 아직 전근대적이었고 사고의 분화를 겪지도 않은 데다가 이들의 조직 활동이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빠져버리는 것이 예사라 청년 모임들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청년단체의 실패에 좌절하고 다시 귀향했으며 이때 그는 추내라는 아우를 스스로 지었다. 그의 집안에서는 그가 정착하기를 바라고 정주읍 사무소 소재지인 정주읍 송내동에 집을 얻어 주었다. 농촌의 청년들을 막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떤 모임도 구성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이 잘안 됐다는 얘기죠. 이 농촌이 말이죠. 지금은 농촌이 많이 달라졌는데,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아직도 이 농촌이라는 곳은 말이죠. 도시보다는 상당히 완고하고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무슨 모임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지어서 몰려다니고 그러면은 그 마을 노인네들이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니, 젊은 놈들이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띠를 지어가지고 몰려다닌다 해가지고 좋지 않게 봤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또 나오기 싫으면 뭐 그만두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모임이 안 됐다는 얘기죠. 안창호의 계몽 강연에 감동받은 남강 이승훈이 1907년 8월 김도경을 초빙하여 정주군 갈산면 익성동 오산에서 신식교육을 하는 소학교 과정의 학교 강명의숙을 세우고 산수 수신 역사 지리 체조를 가르쳤고 그해 12월에는 중학교 과정인 오산학교를 세우고 학생 7명을 처음 받아들여 개교했다. 1908년에는 오산학교에 학생들이 모여 세계반으로 편성되었고, 정주군 출신의 춘원 이광수가 오산중학교의 교사로 초빙되어 축구, 야구, 테니스, 배구 등을 지역에 처음 소개하였다. 그러니까 방응모는 이광수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광수도 정주군 출신이고, 방응모도 정주군 출신이니까 이광수와 방응모가 이제 동양 출신이었다 이거죠. 오산중학교 교사로 초빙되어 축구, 야구, 테니스, 배구 등을 지역에 처음 소개하였다. 방응모는 어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학교에 입학해 신학문을 접했다. 그는 이승훈과 의기투합해서 민립대학을 세우는 운동을 추진했지만 조선총독부 평안북도청 학무국에서 승인을 거부하여 대학 설립에 실패했다. 1911년에는 신식학교에서 교사로 일시적으로 교편을 잡았으나 그만두었다. 11년 정주읍 내 변호사 사무소에 취직, 1914년까지 대사업에 종사했다. 1915년 자신의 집을 이용해 여관업을 시작했다. 1915년 방응문은 정주읍 내에 농촌진흥회를 조직하고 주변 지역에 지부를 설립했으며, 읍내에서는 유지 청년들과 내외 유학하는 학생들을 규합해서 청년지도와 농촌진흥에 참여했다. 정주농촌진흥회에 참여한 전 의원은 중앙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생으로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다. 방응모와 같이 농촌진흥회 활동을 하던 그는 오산학교 교감으로 초빙되었고 전 의원을 통해 1915년 조만식을 소개받았다. 그러니까 전 의원이란 사람은 이제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해가지고 이 정주에 내려와 있는 사람인데 이전 의원을 통해서 조만식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뭐 보성전문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전신입니다. 그래서 이 방응모 시대에 말이죠. 방응모 시대에 전문을 다니다 중퇴했다 이러면은 상당히 그 엘리트로 대접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시에는 상당히 엘리트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방응모한테 조만식을 소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15년, 1924년 방응모는 지역 지식인들, 유학파 청년, 계몽 청년들이 모여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는 데 참여했고, 민립대학 기성회 평안북도 지부에서 활동하면서 민립대학 기성회 중앙회 중앙위원 조만식 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언변과 용모가 되었던 그의 여관에도 손님들이 몰렸고, 그가 200원도 줬고 500원도 줬다며 보태달라고 하면 기부금을 내는 이들이 있었다. 대신 하룻밤을 의탁하려고 그의 여관을 찾은 이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1919년 정주에서 3.1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그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형사들의 눈을 피해 방응모는 만세운동을 하다가 재빨리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1920년 4월 민간 신문지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주읍 내 정주보통학교 앞에 개설된 동아일보사 정주분국을 자주 찾아 동아일보를 후독했다. 방응모에 의하면 당시 전 정주읍의 인구는 7,000명에서 8,000명 정도였고 동아일보사 정주분국에서 간행하는 동아일보 신문은 총 100여 부라 했다. 그는 친구 전 의원과 그의 소개로 만난 조만식을 통해 조만식의 일본 유학 친구인 인천 김성수를 소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 의원은 방응모한테 조만식을 소개했고 또 조만식을 통해서 김성수를 소개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응모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조만식,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친분을 텄다 이런 얘기입니다. 1922년 6월 동아일보 정조분국을 인수하여 분국장에 취임했다. 6월 9일에는 정조군 지역 체육 행사로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그는 동아일보 정조분국을 격려하는 동시에 그는 농촌 계몽 운동 등에 적극 투신하여 인망을 쌓았다. 처음 몇 번은 친구 전 의원의 자금을 빌려 부적분을 메우기도 했다고 한다. 1922년 6월 19일 동아일보 본사를 설득하여 정주 분국을 동아일보사 정주 지구로 승격시켰다. 동아일보사 지부장 재직 시 그는 전 의원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민립대학 설립 자금과 농촌진흥회 회원의 여비와 회비를 염출하기 위한 목적 및 당시 교사도 없이 난관에 처했던 오산학교의 재개교를 위한 오산학교의 부흥운동을 목표로 한 재단법인 축성기금 마련 등을 계획했다. 총독부의 인허가 거부로 실패한 대학 설립 자금은 고스란히 오산학교의 부활과 부교 자금으로 투입되었다. 1920년 1월에 경성형무소에서 가석방된 조만식은 이승훈을 만났고 다시 조만식이 오산학교를 맡으면서 학교는 다시 정상 운영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글을 이렇게 리딩해 보면은 그 방응모라는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리딩을 해 보면 방응모라는 사람의 성격이 어땠는가를 알수 있다고죠. 방응모라는 사람은 정주군 내에서 유지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뭐 신시각교에 잠깐 교사로도 취직했었댔고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원으로도 취직했었고 또 자기 집을 이용해서 여관업도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 잠깐 그 신시각교의 학교 교사 뭐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주읍내에서
어디 가나 유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응모라는 사람은 뭐그 한학만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학만 많이 했던 사람이 어디 뭐 변변한 내 취직하긴 그렇잖아요. 이때가 일제시대 때인데. 일제시대 때만 해도 어디 뭐 좋은 취직을 하려면 뭐 그래도 신식학교를 나온 하다못해 고등보통학교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뭐 한학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디 뭐, 그 취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상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묵묵히 농사일만 하는 그런 거는 이 방응모 이 성격상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나 이 고향에서도 어디 가나 이 유지 대접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 유지 대접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참 뭐한 이런 일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뭐 이런 데만 돌았다 이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뭐또 고향에 뭐 학교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뭐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갖고, 그러니까 이 방응모라는 사람은 성격상 그저 묵묵히 땅에 처박혀서 농사일을 하는 그런 거는 도저히 방응모 성격에는 안 된다 이거죠. 1923년 동아일보 정주근 분국이 지국으로 승격되자 정주 지국장으로 동아일보 정주 지국을 경영하였고, 같은 해 7월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신장을 위한 여자교육회의 결성에 참여했다. 이후 대규모 수혜가 나자 정주군 수혜 구제회를 결성하여 봉사활동에 가담하기도 했다. 1923년 4월 조만식, 송진우, 안재홍, 김성수 등의 주도로 민간 자본으로 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인 조선민립대학기성회가 결성되자 방응모는 민립대학 기성회에 참여하여 민립대학 기성회 정주군 준비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5월에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정주지방지부가 설립되자 기성회 정주지부 상무위원을 맡았다. 여기 나오는 조만식, 송진우, 이 사람이 송진우입니다. 그다음에 안재홍, 이 사람이 안재홍, 그다음에 김성수 이렇거든요. 이때 조만식, 송진우, 안재홍,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응모는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과 뭐 민립대학을 설립한다 해가지고 최고 엘리트들과 교류를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방응모는 뭐뭐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뭐 엘리트네 뭐네 해가지고 그렇게 뭐뭐 진짜 뭐한 뭐 비중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뭐 이렇게 흙에 파묻혀서 묵묵히 일하는 그런 거는 도저히 방응모 성격에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주 분국이 지국으로 승격되면서 그는 지국장으로 다시 인근 지역에 분국을 설치하고 분국장의 인사에도 관여했다. 1926년 동아일보사 정주지부의 관할지인 규성군의 동아일보사 규성군 분국이 신설 설치되고 소월 김정식이 대표자로 임명되었다. 소월 김정식, 이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이게 김소월입니다. 시인. 시인 김소월이가 방응모 밑에서 이렇게 그 동아일보 규성군 분국을 했었다는 겁니다. 김소월 시인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 방응모는 이 김소월 시인과도 안면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편 동아일보 본사에서는 밀린 대금을 계속 도축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금 납부가 어려워져 동아일보 본사는 그의 계약금에서 대금을 깎았다. 계속되는 미수금의 누적으로 동아일보사 본사에서 정주지국으로 본사 직원들을 조사차 파견하기도 했다.
1925년 10월 23일에는 지국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신문의 사고를 통해 밝히며 구독자들이 예상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을 동아일보 지방판에 싣기도 했다. 그는 동아일보 본사를 찾아가 통사정을 했는데 이때 만난 군산 출신의 동아일보 영업국장 김철중과 사귀게 되었다. 방응모의 인품을 알아본 김철중은 후일 방응모가 광산을 운영할 때 일본 유학을 보냈던 자신의 아들 김선태를 방응모의 광산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도록 추천하기도 했다. 1927년 5월 26일 동아일보사 정조근 지부장에서 물러나 동아일보사 공문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니까 이 방응문은 조만시기로부터 이 조선일보를 인수하기 전에 조선일보를 하기 전에 동아일보와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아일보와 인연이 있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조만시기가 운영하던 조선일보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광업경영과 조선일보 입사. 1924년 봄 오산학교 교감으로 했던 전 우연이 방응모와도 안면이 있던 금광채굴업자 두 명을 데리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봐둔 산이 있다고 방응모에게 소개했다. 그는 선천군의 지역 유지자 최창학의 친구이며 그가 동아일보 지국장으로 알게 된 이봉찬을 찾아갔다. 한학자로 알고 있던 그가 금광 투자를 제의하자 한문이라면 빼지 않고 알려고 드는 한학훈도가 어떻게 금광을 하느냐 하였지만 이봉찬은 그에게 금광 광산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었다. 이봉찬은 그에게 광산 지식을 알려주며 최창학의 소유지 중 폐광을 빌리는 법을 알려주었다. 방응모의 됨됨이에 간복한 듯 그의 수많은 질문에 적잖은 충고를 자임해 주었다. 이봉찬은 최창학에게 방응모를 소개하는 편지를 수차례 걸쳐 보내주었다. 이봉찬은 방응모의 친구들이 받은 갱도를 임대받도록 도와주었다. 이봉찬은 방응모의 한학 실력과 사람됨을 알아보고 있어 자금을 쾌히 빌려주었다. 이 이봉찬이라는 사람이 이 방응모의 방응모의 그 한학 실력 뭐 이런 사람 됨됨이 인격 이런 걸 예전서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응모한테 이 금광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돈을 아주 그냥 사람 하나 보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사람 하나 보고 그래 돈을 준 거야. 이 이봉찬이라는 사람이 방응모한테 그냥 광산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돈을 그냥 사람 하나 보고 돈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많이 알던 서당 훈장 하던 사람이 글이나 읽고 하던 서당 훈장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금광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증이나 금광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최창학이라는 사람도 이제 금광을 해서 굉장히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이 최창학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그 지금은 우리나라 재벌이 최고 재벌이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삼성이 생기기 전에 삼성이 나타나기 전에 누가 최고 재벌이었었냐면은 이 최창학이가 최고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나타나기 전에 이 최창학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최창학 시대는 말이죠. 최창학 시대는 이 최창학이가 우리나라 은행들을 쥐락펴락 했다는 겁니다. 은행을 쥐락펴락 했다는 거예요. 최창학이야. 그러니까 최창학 한 사람이 이 우리나라 국가의 은행을 쥐락펴락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았다. 그래 이 최창학이 금광을 해가지고 금을 캐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즉 금광왕이죠. 금광왕이다 이거죠. 그렇게 최창학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구가 상해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다가 귀국했잖아요. 해방이 되고 귀국을 하니까 독립운동이나 하고 이랬던 사람이 뭐, 기거할 집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로 이제 귀국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집이 없다고죠. 응? 근데 김구가 누구죠? 독립운동가라고 저 이름이 지명도가 굉장히 높은, 유명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름은 높은데 돈이 없다고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말로 얘기를 하자면,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아니, 품위를 유지하려면은, 번듯한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 좋은 옷을 입고. 근데, 김구가 뭐 돈이 있나요? 독립운동가라고 이름은 높았지만, 품위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돈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최창하기가 김구를 스폰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최창하기는 삼성이란 기업이, 삼성이란 재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최창하기가 최고 재벌이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최창하기가 김구한테 거처할 집을 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최창하기가 살던 집인데, 김구 독립운동가가 우리나라 귀국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아무 조건 없이 김구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이 최창하기가 살던 집에서 김구가 살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 저 강북에서 뭐 삼성 서울병원인가 그 본관 건물이에요. 그게 최창하기 집 왔다 그러죠. 최창하기 집이었었는데 김구가 귀국한다니까 김구한테 그 집을 준 겁니다. 공유한 거죠, 공유. 공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구라는 그런 그 이름 석자를 봐가지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공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구가 그 집에서 총을 맞은 거예요. 그 최창하기가 준 집에서 총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최창하기는 금광왕이라고 했잖아요. 금광을 했던 사람 중에 최고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최창하기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러니까 최창하기가 금광을 하다가 폐광시킨 광 하나를 방응무한테 이제 여러 사람이 이 최창하기하고 연결이 된 여러 사람이 이 최창하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최창하기의 허락을 받고 그 폐광된 그 광산을 이렇게 방응무한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금을 채굴하려다가 금맥을 못 찾고 그냥 폐광시키는데 그런 곳한 군데를 이제 방응무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여기가 그 금맥이 있다고 해서 파들어갔는데 금맥을 못 찾았다. 그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파면서 금맥을 한번 찾아보시오. 이렇게 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방응무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포기하고 도망갔는데 되돌아갔는데 방응무만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땅을 팠다. 방응무가 한 300m 정도를 팠다고 합니다. 이 땅을 판그 거리가 한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평지에서는 이렇게 지상에서는 뭐 300m 거리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하로 파 내려갈 땐이 300m가 대단한 겁니다. 이 300m라고 하면은 엄청난 깊이입니다, 이게.
이후 광산업에 뛰어들어 1924년 여름 압록강변의 최창학 소유 폐금광인 평안북도 삭죽은 왜냐면 교동 다리꼬리 삭죽 교동 광업소를 찾아가 10m 정도 땅을 파고 금맥을 발견했다. 응? 300m가 아니네요. 10m 정도 파고선 땅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면 이건 뭐 정말 이 방응모란 사람이 정말 이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10m라고 해봐야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m라고 해봐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10m를 팠는데 금맥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 방응모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몇백미터를 파고 내려가도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몇백미터는 고사하고, 10년, 20년간 땅을 파도 금맥을 못 찾는데, 단 10미터를 파고 내려갔는데 금맥을 찾았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행운이죠. 그러니까 이 방응모가 금광을 한 것이 압록강변이네요. 그러니까 방응모가 이 금광을 한 것이 이 지금 나오는 이 여기다 이거죠. 여기 이 지역에서 방응모가 금광을 해서 그렇게 벼락부자가 됐다 이거죠. 바로 삭주교동광업소를 인수 경영을 확대하였다. 이때 만난 동업자의 딸이자 친구 전우애는 조카 딸인 이인숙을 만났다. 본처 승계도가 두 아들을 잃고 복부 수술이 잘못되어 아이를 얻지 못하게 되자 방응모에게도 수많은 중매가 들어왔다. 자식들을 병으로 잃은 것이 자신의 불찰이라고 본 승계도는 그에게 작은 부인이라도 드리자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이때 이제 교동광업소를 하면서 금맥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벼락부자가 된 것이요. 그렇게 벼락부자가 되니까 예전서부터 알고 있던 이전 의원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전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방응모와 이렇게 친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전 의원의 조카 딸인 이인숙이라는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방응모는 조광지처와의 사이에 조광지처가 이제 방응모 조광지처가 이제 그 승계도라는 여자인데, 이 승계도라는 여자는 그 아들을 둘 낳았어요. 아들을 둘 낳는데 그 아들들이 다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응모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처 조광지처가 이름이 승계도인데 승계도가 자기 남편 방응모한테 나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왜 애를 못 낳냐면 승계도는 그 병원에 가서 이 복부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애를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불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낳을 순 없고 남편한테 아들을 하나 선물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이 본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후처를 하나 들여가지고 아들을 봐라. 이렇게 이제 방응모한테 본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인숙이라는 여자를 알게 됐다 그거죠. 전 의원의 조카 딸인 인숙을 알게 됐다 이거죠. 이인숙과의 사이에서 1925년 아들 방재욱을 얻었다. 그러나 셋째 아들 방재욱 역시 1926년 4월에 어린 나이로 요절했다. 1927년 동아일보 정조지국 지국장에서 물러나 공문을 맡았다. 이때는 내가 뭐 눈을 얘기하지만 이때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유아기 때 사람이 많이 죽냐면은 유아기 때 있는 말이죠. 어린 유아기에는 사람이 면역 체계가 다 완전히 갖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병균이 이렇게 들어와도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유아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아들을 나는 뭐 독신이라 애 키울 일은 없지만 혹시 결혼해서 이제 애들을 키우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애들 키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요. 그 예방을 철저히 해 예방 주사를 철저히 맞춰야 병원에 가서 예방 주사를 철저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 유아들 그 예방 주사 하는 그 목록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목록을 달라면 병원에서 줍니다. 유아들에게 어떤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후 일주일, 뭐 일주일에는 어떤 거, 생후 4개월에는 어떤 거, 생후 1년에는 어떤 거, 생후 2주년에는 어떤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날이 갈수록 거기에 맞는 그 예방주사가 있습니다. 그게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문의하면 그걸 줍니다. 이 유아기 이제 어린 애들을 맞히는 예방주사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줍니다. 얘기를 하면 줘요. 그 목록에 따라서 예방주사를 철저히 맞춰야 되는 겁니다. 1926년 방응모에게 광산 사업을 제안했던 두 친구가 손을 털고 나갔고 그의 가족은 돈이 없어 쌀 대신 좁쌀로 좁쌀죽을 먹으며 연명이 했다. 방응모는 정주군에 사는 비슷한 또래의 먼 친척 방상진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방상진과 일꾼 대여섯 명 그리고 후처 이인숙의 친정 쪽에서 얻어온 토지 문서로도 자금을 마련 삭주 다리골 광산으로 가서 다시 금광을 채굴했다. 금맥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출몰하는 마적대에게 소와 기구를 약탈당했다. 동시에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렸으나 1926년 7월 지하 300m 지점에서 금맥을 확보했다. 여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약간 좀 틀리네요. 여기는 10m 정도 땅을 파고 금맥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하 300m 지점에서 금맥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지하 300m라고 하면 이 지상에서는 300m 거리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이 지하로 내려갈 때 300m를 팠다는 거는 상당한 겁니다. 상당히 깊게 판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926년 7월 지하 300m 지점에서 금맥을 확보했다. 이후 연간 300kg의 금을 생산, 그는 굴지 광산업자로 성장해 금맥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을 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인생이 뒤바뀌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진짜 일확천금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연간 300kg의 금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 한 돈이라는 건 그 무게 한 돈이라는 건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은 37.75g입니다. 한 돈이란 거. 그러니까 반 올림을 하면 한 4g 대략 한 4g 정도 되는 게 한 돈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4g이래야 어떻겠습니까? 4g이라는 거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요.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 되는 게 4g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작은 금이 한 돈에 지금 나는 뭐 금 시세를 정확히는 내가 모릅니다만은 뭐 한 돈에 20만 원 그렇게는 가리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한 돈이 약 4g 정도 되는 무게거든. 그게 한 20만 원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00kg은 돈, kg이라면 뭐 돈이 얼마인가. 이게 엄청난 거죠, 돈이. 그러니까 연간 300kg의 돈을
아니, 300kg의 금을 캐낸다니까. 응? 연간 300kg, 300kg의 금을 생산한다니까. 여러분, 300kg면 어떻습니까? 응? 쌀안 감으니까 80kg잖아요. 쌀안 감으니까 80kg니까. 8, 48이 32. 38이 24. 그러니까 쌀 4가마가 약간 안 되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쌀 4가마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쌀 4가마라면 그게 무게가 상당한 겁니다. 이 마차나 이 수레에다 해가지고 해야지 사람이 인력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무게예요. 그렇게 금을 캤다는 겁니다. 1년에 300g을 캤다는 게 300g. 아니 300g이 아니라 300kg. 300kg를 1년에 그 광산에서 캐냈다는 거예요. 1년에 300kg.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는 굴지 광산업자로 성장해 금맥을 찾아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는 방상진을 교동금광 총감독에 맡겼다. 이때 그는 최창학에게 임대료의 이자를 쳐서 보내주었다. 그러니까 최창학이 처음 내 얘기를 했잖아요. 최창학으로부터 최창학이가 금을 캘려다가 금을 발견 못하고 폐광시킨 그곳을 방응모가 이어받아가지고 캐내기 시작해서 금을 생산해냈다. 그래가지고 이 최창학에게 그동안 임대료, 밀렸던 임대료를 이자까지 붙여서 갚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창학이가 하던 그 최창학이가 하다가 금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폐광시킨 그 광산을 방응모가 이어받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최창학이가 이제 광산을 이어받아가 했으니까 최창학이가 폐광시킨 광산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파들어가다가 금맥을 발견했으니까 최창학이한테 이제 광산 임대료까지 이자까지 써서 다 갚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첫 부인 승계도가 두부를 팔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미국산 포드 T형 자동차를 타고 금이 환영했다. 이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한줄 아십니까? 어디가 품팔이를 하면은 품싸기라도 받잖아요. 그렇지만 금맥을 발견하게 했다고 땅을 파들어가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득이 없죠. 응? 금맥을 발견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금맥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득도 없는 겁니다. 빵원입니다, 빵.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은 맨날 금맥을 찾겠다고 나가서 땅만 파고 있으니, 돈안 나오는 땅만 파고 있으니, 이 부인이 고생을 했죠. 부인 승계도가 두부를 팔아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팔아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을 발견하고 일확천금, 인생 역전을 하니까, 자, 미국산 포드 T형 자동차를 빼냈다는 거죠. 신차로 빼냈다는 거죠. 이 방응모가. 그때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생산이 안될 테니까 미국산 미국에서 생산한 포드 T형 자동차를 타고 아주 금이 환영해가지고 고향으로 왔다 이겁니다. 1928년 방응모는 자신의 아호인 춘회를 딴 춘회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생들의 모임인 이심회를 만든다. 장학회까지 조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좋은데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회까지 만들었다. 그 해에 방응모는 교동 지역의 파출소 지수를 유치하였고 마적단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그의 송독비를 세우기도 했다. 1928년에 그는 의정부 직동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던 곳 바로 뒤에 유치원 건물을 매입하였다. 여기서는 한용운, 홍명희를 자주 초대했다. 교동 지역에는 이 파출소가 없어가지고
마적단이 자꾸 내려와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응모가 누굽니까? 벼락부자가 됐잖아요. 방응모가 그 교동지역에다가 파출소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파출소를 세워가지고, 이게 파출소가 뭐, 그때는 일제시대 때니까, 일제가 아무래도 이건 일제가 파출소를 지어준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방응모가 자기 개인 돈으로 민간 파출소를 아마 세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파출소 세워준 게 아니고 민간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파출소를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던 모양이죠. 거기에서 소요되는 뭐 경비 이런 건 다 방응모가 이제 부담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마적단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마적단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전부 그 돈을 걷어가지고 이 방응모에 대한 송덕비를 세워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1928년에 그는 의정부 직동 흥선대원군의 별장이 있던 곳 바로 뒤에 유치원 건물을 매입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한용운, 홍명희를 자주 초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응모는 말이죠. 한용운, 홍명희와도 굉장히 친했다. 친히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의 그 신무장, 한용운이가 살던 신무장이란 그 한용운이 집을 한용운이가 거주하는 그 집을 누가 마련해 줬냐면은 이 방응모가 마련해 줬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녹화를 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에는 말이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에 녹화를 하겠는데요. 내일은 현충일인데 내일 시간이 있죠. 근데 내일은 아마 내가 녹화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책을 사뒀는데 그 독서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독서를 못했거든요. 내일 내가 그 독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어떤 책이냐면은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 땅의 역사를 쓴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가 쓴 땅의 역사라는 책을 내가 구입했거든요. 구입해가지고 그냥 놓고 여태까지 그걸 독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하랴, 남이 하는 유튜브 보랴, 이렇게 이런 데만 시간을 뺏겨가지고 또 여행 떠나랴, 이런 데만 시간을 뺏겨가지고 내가 독서를 못했거든요. 내일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녹화가 없습니다. 평일날. 그래서 내가 평일날 녹화를 한 거예요. 평일날 녹화를 안 했으면 내일 또 녹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는 날은 이제 그 독서를 하기 위해서 평일날에 이렇게 녹화를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녹화는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